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90페이지 한번 보세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입니다. 390조.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90조개. 먼저 그 회계 변경부터 볼게요. 회계 변경, 그죠? 회계 변경하는 거는 말도 그대로, 그죠? 변경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변경. 바꾼다, 이 말이죠. 그죠? 어떤 방법을 바꾼다, 그런 겁니다. 알겠죠? 회계 변경. 방법을 변경한다. 이거는 원칙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이걸 변경하면은, 그죠? 장부상 우리가 이익을 조작할 수 있죠, 그죠? 이익을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해야 되는데, 그 계속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죠? 이런 등의 사유로 회계 변경은 금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정당한 사유다. 첫째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법이 바뀌는데, 그죠? 변경하는 거는 뭐 따라가야 되죠. 두 번째는 기존보다 신뢰성 있거나 기존보다 목적 적합하다면은 목적 적합하다면은 요거는 변경할 수 있답니다. 아셨죠? 법이 개정되거나 기존보다 신뢰성 믿을 수 있거나 또 투자 이 정보 이용자 있죠. 이용자에게 어떤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은 이거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요두 번째 경우는 회사에서 왜 이게 목적 적합한지 신뢰성 높은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이거는 입증해야 되고, 이거는 입증할 필요 없다, 그죠? 법이 개정되니까. 여기 우리가 회계 변경인데, 기본. 그럼 변경이 어떤 거냐, 그죠? 첫째, 요 회계 변경하면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뭐 방법의 변경인데, 그걸 하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이렇게. 정책의 변경. 하나는 회계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알겠죠?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그 정책의 변경이라는 거는 딱 우리가 세 가지인데 이걸 줄여버리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열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줄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왜 상품할 때 이거 했었죠, 그죠? 선입선출법 기억나죠, 그죠? 선입선출법 알잖아, 그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있잖아, 그죠? 평균법. 우리가 이거 선택의 자유잖아, 그죠? 이 방법을 선택하든 이걸 선 자유인데 이거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 알겠죠?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다가, 측정하다가, 그죠?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알겠죠? 이것을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한다. 이게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이랍니다. 정책의 변경,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원가로 하다가, 시가로 바꾸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 그죠? 취득 원가 100원 주고 샀다, 100원 건물을 100원 주고 샀다, 그죠? 그러면 샀다면 이게 1년도에 건물 사 놓는 거 100원짜리잖아. 그럼 2년도에도 건물 100원 그대로 두는 거죠, 그죠? 이렇게. 3년도에 가도 건물 100원 이렇게. 이걸 뭐라 하죠? 원가법. 원가. 취득원가 그대로 장부에다가 그 뜻을 이해를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본 게는.
이걸 원가법인데 이걸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가 모형이라 이랍니다. 원가 모형. 그대로 두는 거 원가로. 알겠죠? 원가.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시가로, 그죠? 바꾸는 거죠, 그죠? 처음에 100원 주고 사왔는데 이 금액이 만약에 이게 130원 됐다. 값이 올랐다, 그죠? 요걸 변경하게, 130 이렇게. 바꾸는 거. 90원 내렸더라. 그럼 다시 또 90원 내린 걸로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이래 바꿔주는 거는 무슨 법? 시가법. 알겠죠? 그 시가로 바꾼다. 이 말이 알겠죠? 시가로. 그걸 우리는 이래 표현합니다. 재평가 모형이다 이라죠. 그죠? 알겠죠? 재평가. 다시 평가를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이제 우리 단어 이제 저기 투자 부동산에서는 요걸 또 시가를 공정 가치를 하거든요. 공정 가치 모형이다. 이 말은 결국 요 둘 다 무슨 말이죠? 시가라면 시가. 그 원가로 그대로 두느냐? 시가로 할 거냐? 매년 변경해 줄 거냐? 요것도 선택의 자유다. 우리 회사는 그냥 원가로 그냥 둘 거다. 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죠? 장부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둔다. 그게 원가법. 알았죠? 금액이 바뀔 때마다 매년 금액 바꿔주겠다고, 그냥 시가. 알았죠? 여기 시가. 시가, 이 말이야. 알겠죠? 원가, 시가. 요걸 이제 우리가 원가로 두는 건 무슨 모형? 원가 모형. 시가 두는 건 무슨 모형? 재평가 모형. 또 다른 말로 공정가치 모형이랍니다. 요거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 말 쓰고 투자 부동산에서는 이 말 씁니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이 말 알겠죠, 그죠? 뭐 이거 요래 변경하는 것도 정책의 변경,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원가 모형에서, 알았죠? 우리가 원가로 하다가 이것을 다시, 그죠? 시가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거, 이런 거.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했죠? 공정가치 모형.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 이래 바꾸는 거. 이걸 우리는 정책의 변경. 이 정책의 변경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나머지는 전부 추정의 변경입니다. 알겠죠? 정책의 변경 두 개밖에 없다. 저걸 우리가 측정치라 이랍니다. 예, 그런데 이걸 우리는, 그럼 보세요. 선입을 하다가 이동을 바꾼다, 그죠? 바꾸네. 정당한 사유에서 바꿔주는 건 인정해 주겠는데, 이걸 전부 다 새로 다 바꿔랍니다. 처음부터 전부. 아예 처음부터 전부 이동으로. 알겠죠? 우리가 원가로 하다가 시가로 바꾼다면, 이걸 처음에 시가로 바꿀 때 처음부터 다 바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뭘 하나 이라면은, 소급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 소급법을 적용한다. 알았죠? 요거는 처음부터 다 바꿔줘야 된다. 그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소급. 그럼 결국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입을 하다가 이동으로 바꾼다면 이걸 전부 이동으로 바꿔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변경 자체가 허용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선택한 거잖아. 아예 처음부터, 그죠? 이거는 변경이 아예 허용 안 됩니다. 정책의 변경, 저 말은. 그래서 요걸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기업에서는. 요걸 할 건지, 이동할 건지, 요걸, 이거는 변경이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이걸 새로 다 건치를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아예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죠? 이거는 처음부터 다 바꿔야 돼, 이건 전부 다. 이렇게. 응? 요게 정책의 변경이다. 알겠죠? 그러면은 수업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작성했던 거죠. 정기에 작성했던 재무제표. 이것도 전부 재작성해야 되죠. 다시 작성한다. 재작성. 다시 다 고쳐야 됩니다. 이거 전부 고쳐야 될 거예요. 그죠? 다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재작성 다 해야 됩니다. 새로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추정의 변경이 있죠. 이거는 그대로, 이거는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대로, 알겠죠? 이거는 변경 시점부터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 이걸 우리는 전진법이라 이랍니다. 그 변경된 시점이 있죠, 그죠? 올해 변경되었으면 올해부터 단기와 내년 이후에만 적용한다. 이건 작년은 적용 안 한다고.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 소급해야 됩니다. 이거는 변경 시점부터 한다. 알았죠? 이 전진법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작성했던, 그죠? 재무제표는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죠? 불변. 그렇죠? 변경 없는데 뭐 할 필요 없잖아. 그럼 요런 이제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 뭐냐? 추정치 있잖아. 그죠? 요런 변경.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내용 연수. 우리 수명 있죠? 몇 년 사용할 수 있다. 예, 또는 뭐 잔존 가치. 이런 거. 알았죠? 잔존 가치. 그 요런 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감가 상각하죠. 그래서 정액법을 하다가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했다. 또는 연수학계법에서 정액법을 바꾼, 이거 전부 다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이런 거 AS, 그죠? 추정하는 거, 이런 거, 추정치잖아. 그죠? 대손율, 대손, 이런 거, 대손율 같은 거. 그 상품의 어떤, 그죠? 진부화, 구식화, 이런 거. 그래서 감모손실 얼마다, 그죠? 등등. 이런 등등은 전부 추정치다, 그죠? 이걸 추정의 변경을 합니다. 이런 추정의 변경은 변경 시점부터 정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진법이라 이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 보세요. 그 소급법은 정기에 작성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버립니다. 그죠? 작년에 우리가 작성해다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재무제표에 있어서 그 신뢰성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작성해 재무제표를 다시 재작성하잖아. 신뢰성은? 예? 좋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지. 그죠? 작년에 결산 공부하고 나서 이걸 다시 다 바꿔버리면은, 그죠? 신뢰성에는 떨어진다. 그런데, 요런 단점은 있지만, 또 하나 좋은 점은 있다. 그죠? 뭐든지 장단이 다 있잖아. 그죠? 비교성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입을 인정해 주고 이동을 해버린다면, 요걸 그래 인정해 준다면은, 선입으로 했을 때 그 장부상 기말 재고액과 이동으로 했을 때 기말 재고에 금액의 차이가 나죠. 그죠? 비교성은 떨어지지만,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비교성 면에서는 좋아지겠죠. 같은 방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비교성은 좋아진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또 재무제표 변경 없다. 그죠? 변경을 안 하니까. 요거는 뭐 신뢰성은 유지된다. 우리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화살을 옆으로 많이 그리는데, 이래하세요. 뭐 관계 없으니까 뭐 좋아진다 이렇게. 비교성 면에서는 작년은 정액법, 올해는 연수학계법. 그럼 감가상각 금액이 달라져 버리잖아. 비교성은 떨어진다. 그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요 부분이 바로 우리 회계 변경에 대한 이론 문제다. 이론 문제. 요거 알았죠? 요거.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이렇게. 그 정책의 변경 종류, 선입이나 평균법, 그죠? 또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이거는 정책의 변경이고, 추정치, 저런 거는 추정의 변경이다. 알겠죠? 그죠?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390페이지. 거기 보면은 뭐, 회계 변경의 말 쭉 나온다. 그죠? 회계 변경에 대한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첫 줄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 변경이란 새로운 회계 기준의 제정, 개정, 새로운 정보의 입수 등 회계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이나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정지될 수 있으나 회계 변경이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에는 비교성이라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다. 그 아랫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오른쪽에 가면 양갈로 2번 한번 보세요. 양갈로 2번.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다. 그죠? 그 까만 데 보면 동그라미 1번과 2번 나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이 바로 1번이 뭐냐 하면 법이 개정되는 경우다. 그죠? 우리 국제의 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다. 2번은 이거잖아. 그죠? 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한 경우다. 그 말입니다. 그 양갈로 3번.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동그라미 1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다. 이거는 회계 변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 1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과거에 발생한 거래, 그 내용이 다른 거래.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정책,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변경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정말에서 우리가 변경이라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 그죠? 이런 우리가 방법을 최초, 처음으로 요걸 선택을 하고,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세모로 바꾸는 거, 이걸 뭐라 하죠? 변경이라는 겁니다. 그죠? 선택했다가 다른 방으로 바꾸는 게 변경이죠. 그죠? 그런데 그 1번을 다시 보면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정책을 정한다. 그럼 과거에 그죠? 했던 것보다 다 이거 하다가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 데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은 그거는 변경이 아니잖아. 그죠? 최초 선택 과정이지. 그렇죠. 그죠? 두 번째도 보세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여서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죠? 처음 선택하는 과정이잖아. 그죠? 1번, 2번은 이쪽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변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동그라미 1번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틀렸잖아. 그죠? 회계 정책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알았죠? 예, 그거 하나. 1번이면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회계 정책 변경 예가 나와 있죠. 얘는 이거다. 그죠? 요거. 자, 적어드린 거고. 아래 5번. 회계 정책의 처리. 원칙 뭐다? 소급법. 소급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예, 뒤로 넘기세요.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고. 됐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393쪽에 보면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나온다. 그죠?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의 변경이다. 쭉 내려가서 양갈로 1번 한번 보세요. 회계 추정 변경의 예가 나와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그죠? 대손가능. 이 예가 이겁니다. 이거. 알았죠? 이거. 뭐 대손가능성. 그죠? 2번에 보면은 재고자산의 진부와 구식과 같은 거. 그리고 또 금융자산이나 부채 공정가치, 시가. 네 번째, 감가상각의 잔존가치나 내용연수. 또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 그리고 AS, 그죠? 품질보정. 그것도 뭐 공사계약, 그죠? 우리 총공사비 얼마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추정치잖아, 그죠? 이런 등등. 이거 추정의 변경이다. 아래 보면은 회계추정의 회계처리는 무슨 법이죠? 전진법. 그죠? 전진법을 한다. 아셨죠? 시작부터 변경 시점부터 적용한다. 그게 전진법이다.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회계 변경에 대한 이론 문제가 요거고 계산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이죠. 요거. 알겠죠? 요거 정액법에서 연속 또는 이제 뭐 내용에서 변경하는 요거. 여기 계산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계산 문제 하나 볼게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기계를 하나 샀다. 이 기계의 지도원가는 10만원. 이 기계의 잔존가치는 10,000원. 이 기계의 내용연수 5년 있다. 이런 기계를 내가 샀다가, 그죠? 이 기계를 3년 사용 후에 이런 기계를 샀다가 3년 사용 후에 수리했다.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출했답니다. 수리비를 예를 들어서 14,000원 지출했다.
이 수리로 인하여 내용 연수가 이 수리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2년이 연장되고 그리고 요 수리비는 3만 할게요. 딱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리고 잔존 가치는 이게 14,000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 4차 연도 4차 연도의 감가 상각비는 얼마인가? 이 감가 상각 방법은 정액법에 의한다. 알았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우리 회계 변경의 가장 이제 표준 문제가 이런 겁니다. 한번 해볼게 보세요. 이런 자산을 우리 취득했다, 그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3년 사용하다가 수리를 했다. 그 수리비를 3만원 지출했다. 그런 수리로 인해서 내용연수가 연장되고 잔존가치도 변경이 됐다, 그죠? 그럼 여기 4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요걸 변경하기 전에, 취득원가는 10만원. 그죠? 잔존가치는 만원. 내용에서는 5년이죠? 이걸 이제 수리해서, 요거는 변경 전. 요게 이제 바뀐다. 그죠? 이게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연수에 의한 4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묻잖아. 그죠? 감가상각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방법은 무슨 법이죠? 정액법. 몇 년이 지났죠? 3년 지났죠? 그러면 3년 동안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되죠. 그죠? 3년간. 이미 3년이 지났잖아. 3년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 얼마죠? 1년에. 요거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정액법이니까. 그죠? 빼고 나누면 얼마죠? 예, 네, 1년에 18,000원이다. 그죠? 18,000원. 몇 년 지났죠? 3년. 알겠죠? 3년. 그럼 얼마죠? 54,000원이죠. 감가상각비 54,000원. 빼야 되잖아. 가치 감소분. 54,000원 뺍니다. 알았죠? 빼고. 54,000원 뺐습니다. 그죠? 3년치. 3년 지났죠? 3년 뺐습니다. 뺐잖아. 그죠? 뺐고. 3년, 54,000원. 누구게 빼주고. 3년 뺐다. 그죠? 알겠죠?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수리했잖아. 그죠? 수리비 3만원 지출을 했는데, 이 수리로 인하여 내용 연수가 연장됐다 하면 이 수리비는 무슨 지출? 그렇죠. 자본적 지출을 한다. 그럼 자본적 지출은 자산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그거는 플러스 3만원 이렇게. 요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 그죠? 비용 처리하면 그냥 비용 떨어버리는 자산 자본 지출입니다. 왜? 수리로 인해서 내용에서 연장되었으니까. 이 수리 나오면 항상 이게 인정됩니다. 그래, 요거는 플러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잔존 가치는 요게 만 원에서 14,000원을 받겠다. 됐죠? 그럼 새로운 이제 변경 후, 변경 후에 취득원가 얼마죠? 얼마? 응? 어? 여기서 빼고 더하면 되죠. 7만 6천 원이죠. 요 내용은 몇 년? 2년이 연장되었다 그랬잖아. 그죠? 플러스 또 다시 2년이 늘어났죠. 그럼 새로운 내용 연수는 몇 년이죠? 4년 남았죠. 그죠? 4년. 감가상각비 얼마고. 할 수 있겠죠?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누고 정액법이니까 그럼 얼마 되죠? 만 15,500원 정답 됐죠, 그죠? 15,500원 이것도 방법 그대로 있으니까 정액법 이해됩니까?
회계 변경 문제는 이 문제 하나만 이해해버리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수정은 바뀌니까. 요걸 하나 메모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계 변경 나오면은 기본 문제 이거다. 알았죠? 요 문제 하나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른 문제는 자꾸 응용해 풀면 되잖아. 자, 다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 강과 상과 방법도 바꿨다. 만약에 증액법을 하다가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했다.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연수학계법 방법도 바꿨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연수학계법에 의한 요 강가상 계산하면 되지 뭐, 그죠? 연수학계법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방법 공식이 뭐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뭐죠? 연수합계 그죠?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원가는 76,000원, 잔존가치는 14,000원 곱하기 4녀이니까 1부터 4를 담아 되죠. 다음 얼마? 10이죠. 10분의 합계 10분의 첫해 이거잖아. 4. 그죠? 4. 계산하면 되지. 그죠? 여기 얼마? 62,000원. 10분의 4하니까 24,800원 정답.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요 문제 하나만 잘 여러분들 이해하면은 회계 변경은 어차피 우리가 회계 변경 강과상각 문제니까. 강과상각은 우리 앞에서 했잖아. 그죠? 우리 건물에서 해왔잖아. 그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나오면은 방법은 다른 방법 안 나옵니다. 정액법 아니면은 연수학계법밖에 안 나옵니다. 에? 여기에 우리가 뭐 정률법, 이중체감법은 안 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또 주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내고. 항상 요것만 내죠.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도 정액법에서 정액법. 또는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 또 하나 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연수학계법에서 정액법 할 수 있겠지 뭐. 그렇잖아. 그죠? 연수학계법을 해왔었다. 연수학계법 해오다가 정액법으로 바꿨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걸 무슨 방법으로 하면 된다? 연수학계법. 그러면은 연수학계법 만약에 계산하면 이잖아요. 요걸 만약에 우리가 3년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연수학계법이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연수학계법으로 하다가 뭐 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3년치 계산해 주면 되잖아. 3년치. 그러면은 연수학계법이니까 취득원가는 10만원, 잔존가치 얼마죠? 만원이죠. 곱하기 5년이잖아요. 5년이나 1부터 5를 다해죠. 얼마? 15죠. 15분에 3년이잖아요. 3년. 1년, 2년, 3년. 얼마? 12. 알았죠? 이거 합니다. 3년치니까 1차, 2차,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이니까 더하면 15분의 10이잖아. 그죠? 이거 하면 되죠. 15분의 12. 요거 72,000원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연수학기법 공식이니까. 예? 이건 뭐 안다 보고. 그죠? 근데 이제,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정액법에서 정액법으로. 알겠죠? 또는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회계 변경 문제는 나오면은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요 한 문제라도 여러분이 자꾸 반복. 한 번 보고 또 좀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보고, 두 번밖에 안 되면 세 번 보고. 알겠죠? 이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회계를 쭉 해오다 보니까 회계 공부는 뭐 IQ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보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동안 해보니까. 반복이잖아, 반복. 여러분들 반복이지. 머리 좋고 나쁜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꾸 속도만 시키면 되는 거지, 뭐. 계산해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인데. 그렇잖아, 그죠? 응? 응용 문제도 없잖아, 우리. 그죠? 그동안 해오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말하면은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합격하는 거지. 응? 예. 이 무슨 뭐, 다른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열심히 좀 반복하시면, 열심히 한다면 결국은 뭐죠?
반복, 반복, 알겠죠? 반복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그죠? 금년, 내년에는 꼭 이제 합격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 남한번할때 나는 두번 하고, 남두번할때 나는 세번 한다 생각하시고 자꾸 반복하는 그게 뭐, 그 외에 뭐 다른 방법 척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 그죠? 알겠죠? 자, 이제 연습 좀 해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봅니다. 401쪽 보세요. 401쪽에 거기 보면은 2번 회계 변경 문제, 그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지금부터 우리 4번하고 5번 한번 풀어볼게요. 4번하고 5번 두 개만 우선 풀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4번, 5번 풀어보면서 제가 풀 테니까 한 발 앞서서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4번. 변경 전에 취득 원가는 400만 원, 잔존 가치는 제로, 내용 연수가 10년. 이런 기계를 사용하다가 이게 변경이 된다, 그죠? 이렇게. 그럼 변경 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 변경 전에 방법은 정액법이네요. 그죠? 변경 후에도 말이 없죠. 그럼 이게 정액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정액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거구나. 1년 감가상각비는 40만 원입니다. 나눠주니까. 그죠? 곱하기, 지금 몇 년이 경과했나 이라면은 4년 사용했네요. 그죠? 그러면 4년 사용해서 160만원 감가 누계 가치 감소 보면 빼야 되겠고, 4년이 경과했으니까 4년 빼야 되겠죠? 160만원 빼고 4년 뺐습니다. 그리고 180만원 들여서 대수술을 한 결과, 내용요소 연장되었다 그랬네요. 그죠? 이 지출을 우리 뭐라 하죠? 자본적 지출. 180만원 들여서 내용 연수가 2년이 연장됐다. 오, 이래 됐네. 다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취득 원가. 400만원에서 160만원 빼고 180만원 더하니까 420만원입니다. 잔존 가치는 없다. 그죠? 새로운 내용 연수는 8년이죠. 그럼 420만 원 나누기 8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 52만 5천 원. 알았죠? 답. 알겠죠? 52만 5천 원이다.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 계산기 자꾸 뚫어보셔야 됩니다. 이 시험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금년에 주택가리자, 내년 주택가리자 시험이 뭐가 변경되었나 한번 해보세요. 변경, 최근에 이게 나왔는데, 회계하고 시설 있잖아. 우리 1차 과목, 그죠? 요게 시간이 50분이죠? 40문제, 50분이 이래 줬잖아요. 150분 줬잖아. 이래 주다가 내년부터는 이래 안 줍니다. 내년부터는 잘 들으세요. 내년부터는 요거 요래 주면 요래 요래. 두 번, 2교시로 나눠버립니다. 그 요게 1교시, 민법만 1교시 50분 주고, 2교시에는 회계하고 시설을 100분 줍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문제 생기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문제 생기죠? 세 과목이 동시에 있을 때는 요거 시간 좀 줄이고 줄여가지고 회계 시간을 좀 보태야 되잖아. 그죠? 회계할 시간이, 이 계산 풀이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요게 따로 나가버렸으니까 이걸 시간 줄여야 돼요. 이거. 그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럼 이걸 연설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알겠죠? 그 수업 시간 자꾸 뚫어보셔야 돼요. 더 많이 빨리 뚫어야 돼요. 이거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래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바뀌니까. 그냥 자꾸 수업 전에 이거 계산할 때 눈으로 하지 마세요. 자꾸 뚫으세요. 알겠죠? 이걸 빨리 숙달시키게 됩니다. 요게, 내년에도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회계 같은 계산 문제가 30문제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죠? 40문제 중에서 30문제가 계산 문제 나왔다. 계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 그럼 시간 줄일 수 있는 거는 계산기 줄이는 거 시간 줄여야 되잖아. 자꾸 연습하세요. 자, 이제 거기에 됐으면은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5번. 잔존가치 50만 원, 내용수 10년, 기계장치 600만에 취득하고 연수학계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때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목적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증액법으로 잔존 내용수를 5년으로 변경했다.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그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 연수가 있었다, 그죠? 취득원가가 얼마죠? 예, 600만 원. 그죠? 잔존가치는 50만 원. 내용 연수는 10년이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무슨 법으로 하고 있었죠? 연수학계법을 하고 있다가, 그죠? 연수학계법을 하고 있다가, 이걸 방법을 바꿨네, 그죠? 증액법을 바꿨답니다. 이렇게. 이거 얼마고 묻잖아. 그럼 이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연수에 의한, 그죠? 감가상각비 얼마고, 이거 묻습니다. 그죠? 알겠죠? 문제 이해했죠? 그럼 일단은 우리는 이걸 연수학계법에 의한 감가상각 누계 이게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공식은 우리가 취득원가 600만 원, 잔존가치 50만 원, 10년이니까 55잖아. 몇 년이 지났죠? 3년, 19, 8. 알죠? 그죠? 19, 8. 얼마? 27. 10년. 9, 8이니까, 얼마죠? 270만 원 되겠네. 예, 그죠? 요금액이 270만 원이다, 그죠? 그럼 270만 원, 감가 누계 빼고, 3년 빼고, 뺐잖아. 그죠?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다른 말은 없네, 그죠? 잔존 내용연수로 5년으로 바꿨답니다. 그러면 10년에서 3년이 경과돼서 7년인데, 요걸 몇 년으로 변경했다? 5년을 바꿨답니다. 그죠? 5년.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는 빼니까 얼마죠? 330만 원. 잔존가치는 변경은 없다 그랬죠? 그대로다. 그죠? 끝났잖아. 증액법. 빼고 나누고. 알겠죠? 얼마? 56만 원. 이런 걸 계산 빨리빨리 하셔야 돼. 알겠죠? 자꾸 연습하세요. 어차피 이제 시간을 빨리 줄여야 되니까. 두번 계산할 시간 없습니다. 예,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알겠죠?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 50분, 50분, 50분 주어졌잖아. 그죠? 150분이면은 요 민법에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30분, 줄이고 30, 요 20분씩 보태가 여기 한 90분 이런 식으로. 좀 그럼 넉넉하잖아. 그죠? 이랬는데, 이거 안 되니까, 이제. 줄이더라도, 이거 최대한 이렇게 안 되잖아. 이것도 시설도 좀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거 모자란다, 이거냐. 그러니까, 조금 회계에서 시간을 갖다가, 어차피 시간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다른 거면 또 다르잖아.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이 어차피 걸립니다. 어차피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꾸 이제, 계산기 자꾸 연습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두드려보시고. 눈으로 풀지 말고, 알겠죠? 계산기 두드리셔야 됩니다. 제말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이번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407쪽에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16번. 우리 시험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세요. 16번 문제.
16번. 기계를 16만원에 구입했다. 잔존 가치는 2만원이다.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그죠? 이런 기계를 우리는 사와서 강과 상각을 정해법을 해왔다. 해오다가 이것을 새로 변경했다. 그죠? 이렇게. 바뀌었죠. 반복은 그대로네, 그죠? 정해법이다. 16번. 자, 이때, 예. 1년에 강가 상각비는 빼고 나누면 되죠? 빼고 나눠주니까 14,000원 되겠네, 그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거 보니까 몇 년 지났죠? 5년 지났죠? 융이도 초그래서 5년 지났다. 5년. 그럼 14,000원씩 5년이면 7만원이죠. 7만원 빼야 되겠다. 5년 빼야 되겠죠. 그죠? 5년 빼고. 그럼 또 교재 보니까 취득 원가는 그럼 9만원이다. 그죠? 9만원인데 그게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잔존 가치는 그죠? 잔존 연수가 재추정해 보니까 총 내용 연수가 8년이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몇 년이었죠? 10년이었잖아. 요걸 다시 추정해 보니까 그게 8년이었다. 이겁니다. 8년. 8년. 그럼 8년에서 5년이 경과했으니까 3년 남았죠? 그죠? 3년 남아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때, 감가 상각비가 2만 원이더라. 요게 2만 원이더라. 요거 구해보세요. 문제가 살짝 변경해 놨습니다. 그죠? 그동안 우리 시험 문제 보면은, 취득 원가, 잔존 가치, 내용 연수를 하고는 요거 구해봐라 했는데,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그랬네요. 그죠? 방법은 정해법. 응? 그러면은,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잖아. 알죠? 그죠? 요거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지. 뭐. 그럼 이거는 9만원에다가, 그죠? 얼마를 빼고 3년으로 나눠주니까 2만원 나온 거죠? X 구하면 되죠? 공식이 9만원에서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이런 식이 나오잖아. 결국은 그죠? 그 답은 이제 답은 나오겠지만은 이런 경우에 X를 구하면 되는데 바로 구해도 되고 그걸 사놓으면 이제 그죠? 그거 보면 답이 몇 번, 1번이 몇 번이죠? 밑에. 1번 몇 번 나와 있죠? 16,000원이죠? 그 1번에 밑에 답이 요 16,000원을 이어보면 되잖아. 그죠? 요래 이어가지고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면 되잖아. 안 나오니까 틀렸다. 이거 아니다. 그죠? 2번 요렇게 또 36,000원 한번 이어보고 요렇게 빼고 나누면 이거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죠? 틀리고. 그죠? 요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3번. 3만원 집어 이어볼까요? 빼고 나누면 딱 맞네. 정답 3만원이다. 그죠? 안 그러면 이래 풀어도 되고, 알겠죠? 풀어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면 되고, 이런 거 헷갈리거든. 그냥 답을 집어넣어버리세요. 답을 넣어가지고, 이거 넣으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식만 씌워놓으면 되니까. 이게 회계 변경입니다. 알겠죠? 이제 우리 다시 정리해볼게. 무슨 마무리. 요거는 회계 변경에 대한 이론 문제예요. 그죠? 요런 게 바로 계산 문제, 이런 거다. 알았죠? 그죠? 회계 변경. 됐습니다. 예.